이제 왔습니다. 예. 19개님? 아. 네. 커피 드셨어? 오늘 형님 손님들 많이 있었으니? 뭐? 손님들 많이 있었어? 뭐? 손님들 승객들 승객들 오늘 형님 이거 동생 먹으라고 준 거였니? 어? 핫식스? 어. 한 나이는 없어? 어. 동생 다음에 살 때 제로로 사다 줘. 어. 가면 여기 내일 아침에 동생이 밥 대신해서 이거 먹고 갈라요. 형님이 또 이런 핫식스도 좋은 게 감동의 쓰나미가 올라오고요, 형님. 형 오늘 동생이랑 장기 좀 어째 기분이? 좋지. 아따 생각하지 말고 바로 딱 나와야지. 왜냐면 우리 지훈이랑 오늘 잡은 게 생이 콩닥콩닥 잠이 안 와버려. 그렇게 딱 얘기하셔야지, 형님. 우리 한 20분 후에나 딱 잡시다, 님이. 아. 지금이 22시 50분이니까 11시 반에 딱 지침 들어갑시다. 예, 동생 코 허벌라고 걸어갑니까? 나도 걸어버려요. 코 곤다고 코 밑에다 치약도 삐리면 안 돼. 또 코, 치약 그랬나고 또 삐쳐하고 나 내일 안 내려가 보라니까. 아셨지라? 어. 예. 형님. 어? 내일 이제 근무 끝나면은 바로 시골로 가셔? 어. 근무 끝나고 뭐 하실 건데? 집에 있지, 이제. 집에서 뭐 해? 잠자지. 아, 잠을 하루, 하랬네, 자? 아니. 가면. 잠자만 가서 이제 뭐 집안일하지. 아, 뭐 설거지? 아니. 가뭐. 뭐 어머니 뭐 일도 도와주고. 엄마 일도 도와주시고. 효자네 효자. 아, 형님 나 이제 내일 새벽 배차니까 잘라요 나니 피곤한 게.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. 오늘 힘들어 하겠다 오늘. 아 힘들었다 괜히. 형님 나 동생 잘라니까 불 끄고 주무십시오. 아. 그 동생 자니까 그 핸드폰 좀 줄이고. 어 알았어. 배려 없어 진짜. 동생한테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니? 안 맞아봤어. 오늘 한번 맞아볼라 했니? 이게 어디서 그냥 힘들어. 예 형님 동생 잘라니까 불 끄고 주무셔. 예 내일 아침에 나 조용히 나갑니다, 아님이. 아, 예, 잠다니.
자, 고객님들 차량 고출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차는 안산 경유에서 순천 여수까지 가는 차량입니다. 고객님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